특히 우리 모두는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 시절에 실시된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교훈을 옹고지신의 정신으로 치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정상회담의 개최 동기들은 어떠한 것들이었고 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심 의제들은 무엇이었으며 정상회담에 임한 우리 대표들의 태도들 및 북한의 태도들은 어떠하였으며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합의되었고 그러한 합의들은 무슨 의미의 합의들이었으며 그러한 합의들은 그 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가 등 옹고지신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. 오늘 하루 동안 이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신 전문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주옥같은 옹고지신의 내용들을 발표하시고 토론하시고 할 것입니다.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애국적인 귀와 눈을 갖고 우리 세종연구소가 정성껏 마련한 국가발전을 위한 본학술대회를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는 큰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협조란 발표하시는 분, 토론하시는 분, 모든 분들의 이야기 내용들을 열심히 경청하시면서 오찬도 하시고 본 학술대회가 폐할 때까지 끝까지 자리하여 주심을 의미합니다. 그렇게 하여 오늘 오후 본 학술대회가 끝날 때 우리 모두는 향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한민국을 위해 건전한 일가견들을 갖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 특히 국가 각 기관에서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. 연구소의 주 임무는 국가 발전을 위한 지혜로운 아이디어들을 생산하여 건전한 국가 정책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 결정자라는 타겟을 향해 생산한 아이디어들을 쏘는 일입니다. 오늘 종일 발표자들 및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들은 국가기관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향해 쏘시는 아이디어들입니다. 끝까지 자리하시면서 풍성한 지혜로운 아이디어들을 듬뿍 담아가시기를 국가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담아가시어 국가발전 차원에 크게 기여하는 정책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성적인 애국심을 부탁드립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종국정과대의 연수생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.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15분의 특강을 동시에 듣는 하루입니다. 끝까지 자리하시면서 지성을 다해 경청하시면서 값진 교육시간, 수업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